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인피니트 리밋을 엄밀하게 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수렴하는 각하에 대해서 엄밀한 정견을 드렸었죠. 네, 그때와 같이 거의 비슷하게 이것도 할수 있어요. 여러분 옆에는 항상 엄밀하고 깐깐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여러분에게 또 날카롭게 공격을 해요. 뭐그 공격에 한번 잘 방어를 해보면서 과연 어떻게 엄밀하게 정의를 내리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 먼저 이 극한 값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극한의 결과가 네, 무한대로 발산하죠, 여러분. 계속 커져요. 0에 가까이 갈수록. 0에 가까이 갈수록 계속 커지니까 이제 친구가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계속 커진다고 했는데 너가 그럼 어디 한번 100보다 크게 만들어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좀 자세히 쓰면 x제곱분의 1이 100보다 크려면 x가 0과 얼마나 가까워야 되니? 예, 저번에 수렴하는 극한에 대해서 친구가 던졌던 질문과 거의 비슷하죠, 그죠? 이번에는 얘가 커지는 거니까 100보다 더 크게 만들 수 있어야 되고 5만보다 더 크게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100보다 크게 만들어 보래요, 친구가.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주는 네, 델타를 우리는 또 찾아야 돼요. 한번 식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런 말이죠. x제곱분의 1이 100보다 크려면 x와 0의 차이가 과연 얼마보다 작아야 되니? 자, 여러분 한번 뭐 사실 뭐 눈치 빠르시니까 금방 구할 수 있겠지만 한번 그래프로 또 이거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그래프. 뭐 요렇게 대충 이렇게 생겼겠죠,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이게 x제곱분의 1인데 친구가 요구하는 건 요거죠, 여러분. 요게 100이에요, 100. 요거보다 크게 만들라. 요거보다 크게 만들라는 거는 요거죠, 여러분. 요 영역. 그러면은 x가 0이랑 얼마나 가까우면 돼요? 네, 요 범위 안에 놓이면 되는 거죠, 여러분. x가 그러면은 여기가 얼마면 될까요, 여러분?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10분의 1이면 제곱하면 100분의 1이고 역수치하면 100이니까, 그죠? 찾았다, 요 구간. 뭐보다 작으면 돼요, 여러분? 네, 10분의 1. 찾았으니까 친구한테 또 보여주면 되는데 얘가 또 얘는 못 믿겠다고 하는 놈이잖아요, 처음부터. 한번 보여줘요, 또 한번, 여러분. 체크. 야, 이 녀석 잘 봐봐. 만약에 x가 0과 의 차이가 x가 10분의 1만큼 가까우면은 10분의 1보다 더 가까우면은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여줄게. Then 그러면 x 제곱하면 어떻게 돼? x 제곱은 100분의 1보다 작겠지. x가 10분의 1보다 작으니까. 그럼 역수치하면 어떻게 돼? 거꾸로잖아, 그지? 아유, 똑같이 썼네요. 끝. 네가 원하는 대로 x제곱분의 1이 100보다 커졌다. 됐지? 너 친구가 또 끄덕끄덕 거리겠죠, 끄덕끄덕 거리겠죠, 여러분. 아, 역시 이 친구는 또 나름 또 끈질겨서 이번에 만보다 한번 크게 만들어 보래요, 여러분. 만보다 크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x제곱분의 1이 아니 만보다 만분의 1이 아니고 만보다 그러면은 x와 0의 차이가 과연 얼마나 가까워야 될까? 뭐 보겠어요, 여러분. 네, 100분의 1만큼 1보다 가까우면 되죠, 여러분. 100분의 1보다 또 친구가 보여달래요? 한번 보여줍시다, 여러분. 체크.
만약에 X와 0의 차이가 100분의 1보다 작다면 너가 원하는 대로 X제곱분의 1은 만분의 1보다 작아야 되는데 내가 한번 보여줄게. 봐봐. 그러면은 X제곱은 만분의 1보다 작아질 거고 이거 역수치하면 어떻게 돼? 만보다 커지지. 됐지? 끝. 친구가 끄덕끄덕거리겠죠, 여러분. 자, 이제 좀 친구가 이제 뭐라고 마지막에 질문을 하겠어요, 여러분. 요구를 하겠어요. 네, 또 임의의 숫자를 던지겠죠. 임의의 숫자보다 크게 만들라 이거겠죠, 여러분. 지난번에 임의의 그 양수를 입신론이라고 했는데 입신론은 보통 전통적으로 작은 값에 대해서 써요. 그래서 이번에는 큰 값이니까 보통 큰 값을 던져주겠죠, 그죠? 네, M으로 쓸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임의의 양수 M에 대해서 그 M보다 크게 만들어라. X제곱분의 1을. 자, 그러면은 친구의 마지막 질문이에요. X제곱분의 1을 임의의 양수 M에 대해서 그것보다 크게 만들어라. 그러려면 X와 0의 차이가 과연 얼마보다 작아야겠니? 이거 우리 보통 델타로 놨죠, 여러분? 델타로 얼마로 두면 될까요, 여러분? 얼마로? 네, 루트 n분의 1로 두면 되겠죠, 여러분? 네, 이거 친구한테 보여주면 되는데 한번 또 보여줍시다. 이해 잘 가라고. 체크. 만약에 x와 0의 차이가 루트 n분의 1보다 작으면은 x제곱은 n분의 1보다 작고 역수치하면 n보다 커지겠네. x제곱분의 1이 너가 원하는 대로 됐다 친구야. 끝. 요거예요 여러분. 저번에 우리가 수렴하는 극한에 대해서 입실론 헤터 논법 했듯이 거의 유사하죠. 그때는 네 함수값과 극한값의 차이를 계속해서 작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뭐보다 작게 임의의 입실론보다 작게 만들 수 있는 것 있어야 됐고 이번에는 계속 숫자가 함수값이 커지는 거죠. 무한대로 발산하는구나. 그래서 100보다도 크게 뭐 만보다도 크게 임의의 양수보다도 크게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크게 만들어주는 어쨌든 네, 적당한 X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 건데 그게 바로 델타였죠. 네 이거예요. 한번 이거 그러니까 거의 다 이제 감이 잡혔으니까 한번 정의를 내려볼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어디 한번 엄밀하게 정의를 한번 내려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You can write like x가 a로 갈 때 fx가 무한대로 발산하더라. 그러면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썼죠 여러분. limit x가 a로 갈 때 fx는 무한대 이렇게. 자 근데 이렇게 쓸 수 있으려면 뭘 보여야 돼요 여러분. 임의의 이번에 입실론이 아니고 네 이번에는 m 임의의 양수 m에 대해서 적당한 델타가 존재함을 보이면 돼요. 어떤 델타냐면 만약에 x와 a의 차이가 델타보다 작아지면은 그러면 fx가 네 그 양수 m 임의의 양수 m보다 커지는 그러한 델타를 찾아서 친구한테 보여주면 됩니다. 역시 이게 중요하죠. 이거 찾아야 돼요 여러분. 델타 찾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면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것은 계속 작아지는 거니까 친구가 어떠한 임의의 음수를 던져줘도 그보다 작게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만, 뭐 마이너스 100만 이것보다도 작게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때는 임의의 양수 m이 아니고 내 임의의 음수를 친구가 던져주겠죠. 임의의 그 n이라고 써볼까? 임의의 음수 n에 대해서 적당한 델타를 역시 또 네, 찾으면 돼요. 너 어떤 델타냐면 그때는 x와 a의 차이가 델타보다 작아지면은 그때는 fx가 네 m보다 작아지는 그러한 델타를 찾으면 되겠죠, 여러분. 네, 인피니트리도 또 별로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네 그 수렴하는 극한에 대해서 극한을 엄밀하게 정의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게 정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럼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안녕.